보말 알아, 보말? 몰라. 그래도 기분은 최상. 몰라. 이거 뭐야? 몰라가. 카메라예요. 어? 이거 카메라. 어? 카메라. 할머니라. 카메라. 누가 할머니? 누가 할머니? 무슨 할머니? 몇 개만 그럴 걸 몇 개. 그런데 조금 뒤 부엌이 소란스러워졌다. 거라고 이거랑 소금물에 담글까? 응, 그건 소금물에 담궈야 돼. 이거랑 아빠는 하여간 참. 왜요? 이걸 소금물에 담궈야 되고 담궈서 그 모래를 토하게 한 다음에 이게 삶아야 되는데 바로 삶아버리니까 이거 모래 이거 아빠 혼자 다 먹게. 영신이 방에 있는 사이 루카가 일을 저질렀다. 보마를 해감시키지 않고 바로 삶아버린 것이다. 선아. 못 알아들었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이모님 이러면 되지. 나가 이거 못 먹어. 좀 잘해보려다 그런 건데 이해해주긴커녕 아내 영신은 찬바람이 쌩 분다. 오늘은 루카도 기분이 안 좋다. 몰랐어요? 몰라. 나 무슨 말 얘기한대요. 어떻게. 좀 차근차근 설명해줬다라면 좋았을걸. 몰랐다는 게 더 속이 상한다. 이럴 땐 차라리 영신보다 쌤이 더 낫다. 아, 못한다.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냥. 진짜. 수환이 아빠 마음 몰라요? 아, 괜찮아. 계속 똑같아, 그냥. 어떻게 말해. 나 밖에 가, 그냥. 참아, 참아. 왜 삶았어요, 보말? 나 삶을 말 안 했어. 이 아줌마 생각했어. 나 이것만 말했어. 그냥 이거 어떻게 한국 모래 그냥 이거 모래 조금 있어 괜찮아요. 이거 왜 혼자 생각했어 이거. 나 말 안 했어 이거. 해 그냥. 누가 더 잘못인지 따져봐야 결론도 안 나는 일 그냥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모래 아, 어머니 드실 거라. 예. 버릴 건 버리고 모래를 다시 빼내고 보니 한 주먹쯤 남은 보마를 가지고 영신은 국을 끓였다. 보마를 많이 넣으면 국물 맛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있어 다행이다 싶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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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마하고 미역으로 만들었어요. 온 가족이 하루를 투자해 만든 식사인데 이 정도면 합격점. 엄마 맛있어? 예. 어머니는 한 그릇을 모두 비웠다. 그런데 아침 일찍 집을 나선 루카가 제주 시내를 뒤지고 있다. 처음 해봤어. 이걸로? 그럼 이걸로 할게요. 신부님이요? 응, 머리. 왜? 결혼 사진. 엄마, 엄마. 집에 좋아요? 아, 좋아. 안 돼. 어, 왜? 안 끝났어. 아, 아. 안 돼. 아, 아. 집에 깨끗해? 몸이 좋아요. 아빠 친구 너무 멋있었어.